안녕하세요. 송쌤의 드론 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론에 갓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드론 비행을 잘 하는 법, 처음에 어떻게 비행 연습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H36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H36 드론을 선택한 이유는 크기가 작은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가드가 있어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예민한 편이어서요. 작은 크기지만 비행 조종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드론만 조종할 줄 안다면 이것보다 큰 드론들은 무리 없이 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은 드론들, 작고 빠릿빠릿한 드론들로 연습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처음 드론을 구입하신 분들은 드론을 연결하는 법을 잘 모르실 텐데요. 연결 방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드론에 배터리를 꽂고요. 이렇게 배터리를 꽂으면 빨간색 등이 점멸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런 완구 드론들은 대부분 바인딩이 안 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LED가 점멸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스로틀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를 켭니다. 다음, 스로틀을 돌렸다가 내려줍니다. 그러면 LED 점멸이 멈춘 게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LED가 점멸하고 있죠? 스로틀을 내린 상태에서 조종기를 켜고 올렸다 내리면 점멸이 끝나면서 바인딩이 됩니다. 여기서 바인딩이란 드론과 조종기가 무선 전파로 연결된 걸 뜻해요. 요즘 나온 완구형 드론들은 이렇게 별도의 바인딩 과정이 없이도 조종기의 전원을 켜면 몇 초 뒤에 자동으로 붙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드론을 띄워야 하는데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 조종이에요. 이 미세 조종이 뭐냐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우리가 시동을 켜자마자 풀악셀을 밟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풀로 팍 밟지도 않고요. 그쵸?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의 엑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로틀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띄우지 않아요. 이 드론의 스로틀을 한 번에 팍 올리는 건 마치 차에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100km로 제로백을 쏠 때처럼 풀악셀을 밟는 거랑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완구 드론들은 브러쉬드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모터가 강하게 돌면 모터에 있는 브러쉬가 갈리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스로틀은 서서히 마치 예열에서 날리듯이 서서히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스로틀을 올리면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고 이 회전을 통해서 양력이 발생하고 이 양력이 드론을 띄울 정도로 발생하면 드론이 하늘로 떠오릅니다. 자,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로틀이 게이지가 중간 정도에만 있어도 드론이 서서히 고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스로틀 게이지가 중간에서 조금만 위 정도에만 있어도 드론이 상승을 합니다. 자,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드론이 뜨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고도가 높아져서 천장에 부딪힐 것 같아. 이렇게 고도가 올라가서 천장에 부딪힐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황을 해서 스로틀을 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셨나요? 자,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날고 있는 드론의 스로틀을 갑자기 팍 꺼버리면 마치 100km로 달리는 차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뚝 떨어지게 되고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되죠. 드론의 밑을 보면요,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고 모터는 전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터에 강한 충격이 오게 되면 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뭐 모터에 모터가 고장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항상 스로틀은 중간 게이지에서 놀면 됩니다. 중간 정도를 유지하면 드론이 지금 고도가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드론이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살짝만 내려주는 겁니다. 다시 드론이 내려오죠. 너무 내려가면 살짝 올려주세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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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자, 그러면서 이렇게 드론이 정지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왼손을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만 조종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세하게 조종해야 드론도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드론이 하늘에 떠서 거의 정지 비행하듯이 떠 있는 상태를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미니 드론이나 고가의 센서 드론들은 기본적으로 기압계나 GPS를 통해서 호버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미니 드론, 완구 드론은 갖고 노는 게 이제 재미잖아요. 호버링이 안 되는 드론들을 가지고 호버링 연습부터 한다면 드론 조종 실력이 정말 단기간에 많이 늘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드론을 조종할 때는 항상 미세 조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손도 미세하게, 오른손도 미세하게, 이렇게 미세한 세세한 컨트롤이 연습이 되어야지 센서 드론이나 촬영으로 넘어갔을 때 더 정교한 비행을 할 수 있고요, 정교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비행을 하실 때 이 오른쪽 엘리베이터 에일러룸 스틱까지도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러면 드론이 주체를 하지 못하고 날아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왼손 오른손을 같이 보여드리면 항상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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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찔끔 찔끔, 왼손도 찔끔 찔끔. 이렇게 미세 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선의 비행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자유로운 조종들은 다 미세 조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네, 확 틀어서 비행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미세 조종과 호버링을 연습하시고 나면 선의 비행이라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선의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면 호버링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선의 비행은 드론의 헤드가 계속 바뀌는 비행이에요. 헤드가 돌면서 방향성이 바뀝니다. 이렇게 드론의 방향성이 바뀌면 조종자는 그 바뀐 방향성에 따라서 스틱을 조종을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드론의 뒤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스틱을 왼쪽으로 밀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드론의 정면이 저를 보게 해서 띄워볼게요. 자, 위아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이번에는 스틱을 오른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드론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으면은 스틱을 왼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반대가 되는 거, 좌우가 반대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제 기준으로 드론의 헤드를 왼쪽으로 놔보겠습니다. 자, 드론을 왼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번엔 좌우가 아니고 전진을 시켜야 돼요. 전진을 해야 드론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럼 드론을 오른쪽으로 보내려면 후진을 해야겠죠. 내 쪽으로 오게 하려면 왼쪽으로, 멀어지게 하려면 오른쪽으로. 마찬가지로 드론이 오른쪽을 보고 있을 때는 왼쪽으로 가려면 뒤로, 오른쪽으로 가려면 앞으로, 멀리 가려면 왼쪽, 가까이 오려면 오른쪽, 이렇게 조종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드론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스틱 조종이 계속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머리가 아니라 몸이 자동으로 따라올 때까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선의 비행을 자유롭게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선의 비행을 할 때에는 머리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봐야지, 이때는 이렇게, 정면으로 가네, 왼쪽으로 오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왼손과 오른손이 계속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운전이 익숙해지면 생각할 게 있나요? 몸이 저절로 막 따라가서 뭐 주차할 때 뭐 오른손 쪽으로 몇 바퀴, 왼쪽으로 몇 바퀴,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연습한다면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행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좀 더 고급 드론, 뭐 센서형이나 FPV 드론으로 넘어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론을 입문하는 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요새 나오는 센서형 드론들은 너무 잘 나왔어요. 자동 호버링, 리턴 호, 뭐 장애물 감지, 회피 다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되니까 비행 연습이나 드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고 드론을 많이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날리다 보면 위기 상황에 대처하거나 드론이 벽으로 흘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받게 돼서 사고가 발생을 해요. 따라서 이런 미니 드론을 가지고 미세 조종하기, 천천히 날리기, 호버링 연습하기, 사면 호버링 연습하기, 선회 비행 연습하기, 뭐 이런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비행 연습을 하시다 보면 센서형 드론으로 가셨을 때도 충분히 비행을 안전하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쌤의 드론교실이었습니다. 안녕!